안녕하세요. 위드 하이키입니다. 오늘 저는 청송에 있는 주황산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는 제가 내려올 때만 해도 비가 많이 왔고 바람이 정말 폭풍처럼 태풍이 온 것처럼 그렇게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여기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구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구름이 좀 점차 많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황산을 산행하면서, 주황산이 우리나라 3대 암산이죠. 설악산, 월출산과 함께 3대 암산인데 오늘 주황산을 산행하면서 좀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위치고요. 오늘 저는 계곡을 먼저 들릴 거예요. 주황암도 한번 들릴 생각이고요. 용추 절구폭포, 후리메기 입구로 해서 후리메기 삼거리, 칼등곡의 갈림길, 주봉, 주황산 정상이죠. 주봉 방문하고 현 위치로 하산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는 구름이 많이 몰려온 상태고요. 비 소식은 오늘 없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날씨는 변덕이 심해서 가늠하기가 어렵겠죠? 무장의 탐방로, 이제 천천히 주황산의 멋진 모습 속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사를 지나고 산행 초입인데요. 옆에 계곡이 있어서 좀 벌레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짙은 연초록색과 계곡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들도 많이 지저귀고 있고요. 그럼 천천히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바이라고 합니다. 등을 지고 가랑이 사이로 돌멩이를 던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저는 딸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사에서 1.6km 온 지점이고요. 주안굴 200m인데 방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용추폭포 900m 남았는데 용추폭포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황산 국립공원을 소개합니다. 이런 푯말이 있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은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암산 중에 하나이며, 특히 주황계곡은 기양계석과 다양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어 봄에는 실록이, 가을에는 단풍이 매우 아름다운 영남 제1의 명산입니다. 사실 저도 가을에 주황산 스케줄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 예정이었던 산 행진은 지리산 반야봉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쉬는 날은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주황산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잘 온 것 같아요. 천천히 걷다 보니까 주황산을 조목조목 보게 되고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숲이 너무 좋아요. 숲 사이사이로 보이는 기안계석도 너무 멋지고요.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이 파도가 일렁이는 거 같습니다. 느낌이 꼭 협곡을 트레킹하는 느낌이 듭니다. 산에 갈 때 원래 저의 어떤 본 모습은 빨리빨리 보면서 그냥 막 가는 건데, 오늘은 이게 걷는 건지 기어가는 건지 아주 천천히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다시 봐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용추폭포입니다. 용추폭포는 용이 승천한 자리라고 하죠. 여러분, 대전사에서 2.2km 왔고요. 용연폭포 1.2km, 절구폭포 1km 남았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천천히 정말 힐링하면서 이 주황산을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가면서 주황산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연폭포 400m 남았고요. 절구폭포 200m인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절구폭포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자세히 보면 폭포에 이끼가 있어요. 이끼가 있어서 폭포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좀 수량이 좀 더 많았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너무 습하고 한참 무더운 여름인데 폭포 소리 들으시면서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후리메기 입구인데요. 용연폭포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m네요. 아우, 가을에 정말 이쁘겠어요. 가을에 한번 더 와야 되나요? 여러분, 용연 폭포입니다. 여러분, 후리메기 입구고요.
용현폭포 다녀왔고요. 후리메기 삼거리 1km입니다. 이제 후리메기 삼거리 가면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는 거겠죠. 여러분, 후리메기 삼거리 가는 길인데요. 원시림 같아요. 오늘 구름이 잔뜩 껴서 어두워서 그러겠지만 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쪽 청송 지역도 많이 가물었었던 것 같아요. 계곡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 계곡이 참 예쁩니다. 공룡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요. 예전에 여기가 화산 폭발로 화산재로 만들어진 계곡이나 뭐 그런 형태니까 주상결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공룡 한 마리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쁜 길이네요. 산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주황산이 가을에 이쁘다지만 여름에 이렇게 이쁜데 아, 이쪽 길 정말 예쁩니다. 저 계곡물에 이끼 낀 것도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제 등산해야 되는데 아까 소리가 나던데 천둥 소리였던 것 같아요. 아, 번개 치면 산행하기가 어려운데. 아, 여기는 예보상 괜찮았는데 일단 갈 때까지 가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주봉 2.7km 남았습니다. 아, 이 계곡이 너무 예쁜데?
여러분, 후리메기 삼거리입니다. 주봉까지는 2.5km고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2.5km 화산까지 생각하면 3시간.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멋진 계곡이 끝이 났고요. 주봉까지 2km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리메기 삼거리에서 주봉 가는 길은 약간의 암릉과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길도 그렇게 깔딱 고개는 아니고 살짝 조금씩 오르막이기 때문에 걷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주황산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아, 저기 저 나무는 진짜 이 나무 정말 대단합니다. 약간의 어필과 계단 어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봉까지 200m 남았습니다. 후리메기 삼거리에서 여기까지 대략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황산이 힘든 산은 아닌데 정말 길이 예쁘네요. 제가 주황산을 자주 올 수 있는 산은 아니거든요. 거리가 집에서 여기까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오늘이 딱 두 번째인데 전에는 반대로 산행을 했죠. 그때는 그냥 백대명산 찍는다고 이렇게 자세히 봤겠습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주황산을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산이네요. 주황산은 가을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단풍이 지면 정말 예쁠 것 같고요. 근데 단풍도 단풍인데 이 연초록한 숲길과 나무 그리고 협곡, 계곡, 폭포, 이끼, 없는 게 없네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그리고 산도 그렇게 험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질학적인 생각과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엄청 왔는데 여기는 그나마 전국 제가 다 들춰봤거든요. 전국에 있는 산 다 들춰봤는데
이쪽에 있는 영남, 경남에 있는 산만 비가 안 오더라고요. 하,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천천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산 주봉 726m. 여러분, 현위치 주봉이고요. 대전사로 하산할 예정인데 2km네요. 내려가면서 전망대가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인데 한 군데인가? 두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봉은 볼 게 없고요. 전망대에서 보는 멋진 기안개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 어찌됐든 날씨 요정 맞습니다. 아, 너무 첫 번째 전망대인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3월 28일 날. 네. 네. 여러분, 오늘 주황산 산행 너무 좋아서 첫 번째 전망대죠. 여기가 주봉 가는 길의 첫 번째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황산 저는 협곡으로 먼저 산행을 했죠. 그 선택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곡을 통해서 사람이 별로 없었고 한적한 시간에 마음껏 이 협곡과 폭포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주봉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첫 번째 전망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망대에서 제가 구독자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시죠? 100명 조금 넘어요. 구독자를 만났습니다. 제 설악산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댓글로 산행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여기 오늘 산행을 하고 계셔서 만나 뵀습니다.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제 신분을 밝히고 했더니 그분이 어? 하시더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구독자 100명의 구독자 현장에서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많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주황사는 이렇게 또 추억을 쌓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아니 잠깐만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지금 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모든 산에 주황산만 안 내리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일기예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씨 요정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